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바른 신앙으로 잘 교육하셔서 첫 졸업생 되시는 이 바울 신학대학은 내게도 축하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신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간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기는 하지만 또 연관된 일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공고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하셨으므로 그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잘 살펴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앞부분을 보면 1, 2, 3, 4, 5장 이렇게 쭉 사도바울은 신학자로서 그 신학의 정수를 보여줘요. 모든 조직 신학과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잘 보여주고 그렇게 보여준 바울이 이제 그것을 할 수 없는 자신을 알게 돼요. 머리로는 그것을 다 알았는데 알 수 없는 자신을 알고 7장에서는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으나 내 육신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나는 공고한 자로라 그렇게 공고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을 안다고 하면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는 그것을 살아낼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절망에 빠져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여 너를 해방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졸업을 한다는 것은 신학이 점점 그 깊이를 더해감에 따라 그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신학은 무용지물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기쁨을 얻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선포를 한 다음에 바로 어디서 갑니까? 10장에 가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할 만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신학의 끝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두 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생일 기념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뭐 죽을 듯이 그거를 매년 그냥 기념을 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우선 고난 주간을 기념하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교회는 하나님 성찬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년 그렇게 성탄절을 지키는 것보다는 성찬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로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모두 부은 여인의 일. 이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끝날까지 이것이 기억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신학을 하고 세상에 나가는 것은 나를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100%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도 살 수 없고 우리의 능으로도 살 수 없고 아무래도 이 신학, 배운 신학을 살아내는 방법과 재단이 없어요.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의 멍에를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는 쉽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쉬울까요? 우리가 배운 신학이 쉬운 겁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가 할 만한 그런 쉬운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거짓말입니까? 그러면 그게 쉽지 않다고요? 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신학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내면 그 무거운 걸 우리가 아무 힘으로도 들 수 없는 이 무거운 것을 새해 날개빛처럼 가볍게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따라서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럼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있겠습니까? 우리 김광수 총장님이 격려사가라고 했었는데 뭐 격려사가 아니라 그냥 뭐 힘든 삶을 살아라 이런 저주의 말씀 같은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회를 베푼다고 하셨어요. 그때 만민의 얼굴에서 덮개를 벗게 할 것이며 열방에서 가리개를 벗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다 씻겨주실 것이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연회를 베푸세요. 그런데 뭘로 연회를 베푸는지 아세요? 뭘로 연회를 베푸냐 하면 그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으로 그리고 오래 저장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고 하셨습니다.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이 뭐예요? 번제의 제물입니다. 그리고 오래 저장한 포도주는 전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제라는 것은 나를 모두 부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면 우리가 드린 번제와 우리가 드린 전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회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 여러분이 이제 신앙을 배웠으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앞으로 뭐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배 인도자가 있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자신이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신앙을 배운 신학도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물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얼굴, 그 얼굴에서 벗겨내는 것은 뭐냐 하면 무덤에 누운 자를 덮은 그 덮개를 벗겨내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가 내 무덤을 거기에서 나오게 하려니 그때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참 지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릴 때 참 지식인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릿한 지식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면 참된 그 기쁨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날에 그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